하나 둘 셋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엄마. 네. 어 뭐야? 어. 아이고. 키우는. 아 예. 형 주소 가리고 온 센스 어땠어요? 국민 주소인데? 아 그래요? 와 형 되게 좋은데 산다. 와 엄마 이거. 와. 형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어이. 아 발이 좀 작네. 형이 갤러리아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내일 가면 되겠는데? 와. 감사합니다. 갈비탕에 양념 소갈비에. 아이고 그렇게. 형은 나 밥 먹고 들어왔는데. 원래 이렇게 시켜줘요? 형 이 밥 안 먹었다 얘. 너 납치된 거라고? 저희 아빠도 이렇게 안 시켜줬는데. 우리 앞으로 아빠랑 오는 거. 예? 아 내일 어쩌다 보니까 가게 돼가지고 샤넬 없는 사람이 샤넬 행사 가는 게 좀 그래 보여서. 난 방송은 안 되잖아요. 돼요 돼요. 오 진짜? 방송 안 하면 안 가겠다 했는데 하래요. 오 레전드다. 네, 그래서 저는 방송 안 가죠. 그럼 지기도 찍고 제니도 찍고 할 수 있겠네. 만약에 오시면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같이 가요 형. 그래? 1인 동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무엔터에 소윤아라는 친구 같이 가. 소윤아라는 친구가 패션을 좀 좋아해? 걔 모델이라. 무엔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난 채윤아나 가만양 같은 애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둘이 어땠어요? 너무 예쁘잖아. 어 너무 내 이상형이야. 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몸매 좋고 얼굴 이쁘고 성격 좀 대체 없나? 진짜 한 2년 넘은 것 같아. 형은 누구 만났어? 안녕하시고? 그냥 일반인. 아 유명합니다. 방송인 만난 적 없어요? 있을래? 저 방송 13년 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좀 여혐이 살짝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여자를 못 믿어. 물론 여자들도 나를 못 믿겠지만. 왜왜 왜? 거짓말. 아. 바람 피고. 응? 이런 어? 거. 어? 출발! 그래. 자 그러면 어 구경 한번 해도 돼요? 집? 어. 집 구경부터 할래. 어 저 집 구경 어 그래. 처음 와봐가지고 침실 먼저 보면 안 되니까? 어 침실 봐봐. 봐도 돼요? 어 잠시만. 아! 어 됐어. 아니 왜? 아 나 이 프라이머리 좀 지켜줘. 구경합니다 이. 어 왔다메. 이야 여기가 내 침실. 어 침실 좋다. 아늑한데요? 일일이 인테리어 다 한 거야. 야 좋다. 하나씩 열어봐도 돼요? 아니 내가 손길을 맞춰. 또라이인가? 아 저 방송을 이제 형들한테 배워서. 여기 안방이고. 네. 그래도 처음 봐. 아 예예예. 예. 네네네. 와 아니 그럼 진짜 올라가. 와 개 좋다. 방송 세팅도 있는 방. 와 게스트룸. 예? 네? 게스트룸인데 왜 방송 세팅이 또 돼 있어요? 예? 뭐야? 아 좋은데? 나 나중에 거지 되면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 아 여기는 그냥 어느 방에 들어가도 방송이 되네요. 심지어 다 DSLR 세팅이네. 아 지하가 또 있구나. 여기가 방송방. 와 이거 깔끔하네. 엄청 넓다. 이야. 그리고 여기가 PC방. PC방. 와. 어 형님 90년대 이 쌈배 냄새가. 저희가 네. 보이는 곳 화장실. 화장실. 여기는 욕조에 있는 화장실. 아! 욕조도 제작을 했어. 검사 좀 해도 돼요? 머리카락? 어? 물이 아직 안 말랐는데? 아이 뭔 소리야. 아 진짜로 물이 안 말랐는데요? 아니요. 아니 형 올라가자. 계산하지 말고. 진짜 물이 안 말랐어요. 아 이슬이야 이슬. 예? 이슬. 원래 아침에 이슬 맺지. 이제 옷을 골라야 되는데. 네. 여기 끝에서부터 단용품이야. 예? 이 좀 어떤 스타일로 입고 샤넬 행사를 가고 싶어? 아 조금 힙한 스타일. 이것도 힙하고. 어 이거 봤어 쇼츠에서 이거. 이거 입고 이거 출시던데 이거. 이거 전 세계 하나 있는 거. 진짜요? 아니면 이런 청바지 돼요? 이거는 술 먹고 기훈이 형님이 장난치신 거 같은데? 아니야. 사실 이게 샤넬 행사잖아요. 타 브랜드 로고가 너무 크면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아, 이게 사실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샤넬 옷이 하나도 없어. 샤넬 가서 오늘 쇼핑을 좀 해봤거든. 예? 맞아요? 어 일단 쇼핑을 좀 해봤는데 가서 보자. 에? 왜? 저 샤넬 선물 처음 받아봐요 형. 선물이 아니고 내 건데. 아 진짜 이런 형 없다. 샤넬 선물까지. 아니 선물이 아니고 역시 남잔 남자가 챙겨. 선물이 아니고 빌려줘. K-UP! K-UP! 난 이렇게 입고 가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서 헤매만 하고 가방 하나 들어있어. 와 가방 선물은 처음 받아본다. 아 개새끼야! 왜요? 이것 때문에
사무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샤넬 가방인데. 와, 잠깐 조금만 살짝. 와, 이게 이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예요? 천? 아니 천까지는 안 돼. 그럼 무슨 처음 놀러 온 동생한테 이런 게? 이거는 샤넬 클래식 맥시. 오. 좀 깔끔하게 입었을 때. 이것도 샤넬 미니백인데, 근데 이거는 미니 사이즈. 와, 이것도 좋은데? 근데 사실 이게 좀 덜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혹시 모르니까 살짝 다 일단 가져가. 요, 요건 뭐예요, 이거? 샤넬 옷을 내가 처음으로 샀거든. 와, 역시 K형. 아니면 제 건데요? 모르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수를 위해서 낮에 가서 쇼핑을 하고 왔죠. 와, 둘 다 제 거예요? 자, 그리고 옷도 샤넬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죠. 그래서 브로치를 사왔어. 와. 지수야, 저건 진짜 선물인가 보다. 아! 예? 와, 저랑 너무 잘 어울리네. 샤넬 로고가 이렇게. 와, 팝이 됐다고 또 축한다고 이런 거? 치라고 하나? 오토스타 미쳤는데? 맞아? 예쁘긴 하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뭐 헤어 메이크업 하고 뭐 옷 제대로 입고 하면 괜찮아. 지금은 좀 여러분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와, 엄마, 여기 쇼핑하고 싶을 때 여길 봐야겠네. 장난칠 금액이 아니니까 또. 앞살을 빌려갈래? 일단 봐도 되나요? 근데 잃어버리면 족대긴 하나. 아, 당연히 안 잃어버리겠지만 얼마예요? 2200. 7300. 안 밀려가겠습니다. 이게 왜 근데 정수기에서 나와요, 형? 나 아까 차고 나갔다 왔어. 아, 그래요? 저는 염주인데 이거랑 바꾸실래요? 앉아봐. 증관사에서 산 건데 이거. 잘했어. 시계 구경해도 돼요? 시계 구경? 시계를 좀 구경해. 아, 그래도 형이 안 되는 건 있구나. 아. 와, 이건 얼마? 이거 그거죠? 노틸러스인가 보시기. 선생님? 아, 예. 명품티는 여기 있어요. 아, 예. 이거 리차드 밀 아니야? 명품티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명품티거든? 예. 아니, 저 리차드 밀 뭐예요, 형? 아니, 이거 그거잖아요, 형님. 형, 어디 가세요, 형? 아니, 한 번만 차볼게요, 형. 엄마는 전화해요. 아, 예? 기본 티셔츠 입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지? 에? 뭐야, 이거? 아, 진짜 전 세계가 봉빡이다. 전 세계가 봉빡이야. 뭐야, 이거? 이걸 입고 샤넬쇼 가라고요? 아, 신발도. 형, 지금 재밌는데요? 안 나간 이유가 있네. 한 1, 2주 있으면 취해가지고 하나씩 주겠는데? 그럼 니가 지금 빌려가는 게 바켓 한 개, 브로치 세 개, 가방 두 개, 샤넬 반지 두 개, 그라프 반지 한 개. 맞지? 300방 내면 엑셀 출연이라고요? 와, 오늘 빌려가는 게 거의 한 1억? 1억 안 되지? 블랙 리차드. 아, 그래요? 시계는 근데 진짜 너무 과해요. 와, 찐텐으로 변호하네. 형, 안 빌려주는 거 처음 본다는데, 사람들이? 아이, 뭐 7,300짜리 팔찌도 빌려주는 건데. 아, 인정. 아,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거 입고 갈 거야? 아, 바지 내 거 아니지? 바지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근데 내일 지수 샤넬 행사 가면 재밌겠다. 거기 연예인들 진짜 많이 오고 신기한 거 진짜 많을 텐데. 마스크 왜 꼈냐고. 저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피부에 지금 막 엠보싱 자국이 있어가지고. 아, 형 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래. 옷 여기 넣어라. 너무 잘 빌려갑니다. 너 나한테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을 찾았나? 제일 번쩍거려가지고. 소파도 비싼 건가요? 소파 이름을 까먹었다. 예? 1억이요? 이름을 까먹었어. 아, 이름을 까먹었다고. 까사시아인가 뭐. 까사미야? 까사미야. 까사미야면 좋은 소파지. 추한데? 찾았다, 그녀의 흔적. 형, 향수 뿌려요? 조말론 냄새가 나는데? 어이. 이거 딱 이제 그거잖아. 여자들한테 에어컨 틀어놓고 추워서 이렇게 살짝 덮어놓는. 씨, 담배 냄새. 깜놀. 아, 그럼 여러분 어쨌든 오늘 낮방부터 K형님 집 와서 이렇게 빌렸는데 감사합니다. 잘 입고 내일 또 쇼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네. 안녕히 계십시오.